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네. 최종적으로 수능 영단어. 수능 영단어. 예. 좋은 대학교 가야 되잖아, 대범아. 그렇죠. 그래서 네. 꿈을 또 이뤄야 되니까. 그래서 요번엔 수능 영단어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여기는 클럼지라고 발음해. 클럼지. 그냥 테스트는 안 해볼게. 아까 해보니까 뭐 이거 알 리가 없어. 알 리가 없기 때문에, 시간 없다며.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수업만 해줄게, 그냥. 클럼지. 시대. 예, 이거는 또 매혹. 그렇지, 매혹하다. 그리고 이거는 안 들어 먹고 다 먹다. 야! 탐닉하다. 야! 나! 다시 수능 공부 해보는 거. 아우, 다시 수능 쳐야 될 것 같아요. 했으면 저는 서울대. 예, 이번에 저 장난 아닙니다 지금. 느낌 파고 와요 지금. 그렇지. 예. 이렇게 한번 수능 영단어까지 한번 우리. 대범씨하고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어는 절대로 암기하지 마세요. 네. 이제는 암기하지 마시고 저절로 이렇게 떠올리는 방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총알 영단어에서 해결을 해드릴 거예요. 대범씨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이건 진심이에요. 네, 진심으로 아유,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오늘 뭐 이렇게 저희가 짜고 한 게 아니잖아요. 아유 진짜 리얼입니다. 100% 리얼이에요. 네. 진짜 몰라요. 모르는 척하면 진짜 제가 연기를 되게 잘하는 건데 네, 네. 진짜로 영어를 하나도 모릅니다. 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암기하지 말라는 게 저도 사실 암기력도 되게 안 좋은데 네. 근데 딱 단어를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냥. 예,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